화창한 오후, 부식이는 오늘도 워터슬라이드를 만들고 있었어요. 부식이는 오늘 수영장 바닥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. 막바지 작업에 부식이는 기분이 좋았어요. 이제 이 황토들을 반죽해 수영장 겉면을 발라줄 거예요. 힘든 작업이지만 부식이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. 물이 어느 정도 부어졌을 때 황토를 반죽해서 벽에 발라주도록 했어요. 잘 반죽된 황토들은 벽에 잘 달라붙어 있었어요. 황토를 다 바르는 데만 약 4시간 이상 걸렸어요. 부식이는 힘들었지만 열심히 만들었어요. 황토를 바르면서 다 만들어진 수영장을 생각하며 부식이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발랐어요. 부식이는 바르면서 더럽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오늘도 부식이는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구나 하나 깨우쳤어요. 매일매일 고된 작업에 부식이는 팔다리가 성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. 황토장인 황인 부식이는 그래도 열심히 황토를 발랐어요. 매일매일 삽질을 하다 보니 부식이는 자기 무릎 연골이 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. 온몸이 아리백이었지만 바쁜 스케줄로 인해 부식이는 쉴 수가 없었어요. 빠릿빠릿하게 하지 않으면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없었기에 부식이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. 이제 벽면 다 바르고 마무리 바닥 작업을 마무리하면 수영장 미장 작업이 거의 끝이 난다. 수영장 겉부분을 다 바르고 난 후에 이제 돌을 옮겨서 워터슬라이드와 수영장의 빈 공간을 채워주도록 했어요. 빈 공간에 흙을 채워줍니다. 차락, 흙을 다 놓고 단단하게 쳐줍니다. 워터슬라이드를 보니 슬라이스 치즈가 먹고 싶네요. 슬라이스 치즈래. 미친놈인가 봐. 미친놈이야. 슬라이스 치즈가 먹고 싶대. 미친놈인가 봐. 수영장에 불을 놓고 음식을 할 준비를 합니다. 어느 정도 불이 붙었을 때쯤 이제 삼겹살을 구워주도록 했어요. 정말 맛있어 보이는 삼겹살이에요. 삼겹살이 익길 기다리면서 맛있는 허브솔트도 뿌리고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삼겹살을 한입 쫙. 일을 하던 중 해맑은 소봉 아빠님이 왔어요. 소봉 아빠님과 함께 수영장을 만들기로 했어요. 너무나도 이쁜 똥색 수영장 완성. 잘 안착할 수 있는지 한번 타보기로 했어요. 좀더 빨리 내려오기 위해 썰매를 구입했어요. 잘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부식이는 정말 행복했어요. 소봉아빠님도 행복했어요.